일단 정말 기쁘고요. 정말 기적을 만들었다 생각하고, 사실 조만간 집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늦게 갈 것 같습니다. 사실 정말 기쁜 게, 오늘 사실 저도 질 줄 알아가지고 정말 기쁘고,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럽이 G2가 훨씬 잘한다 생각했어가지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했는데, 어쩌다 보니까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겨가지고 좀 많이 기쁩니다. 비결은 일단 뭐 다 잘했는데, 초반에 컨트랙트 선수도 잘했고, 그리고 좀 FBI 선수랑 저랑 호흡도 잘 맞아서, 좀 오늘은 전반적으로 살짝 정글은 잘 모르겠는데 바텀이 좀 많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, 살짝. 네. 일단 오늘 G2 상대로는 뭐 카이사를 봤을 때 뭐 G2 상대 한정일 수도 있지만, 저희가 세나탐 켄치라면 어떤 서포터를 뽑아도 안 진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냥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기쁘면서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솔직히 이번 롤드컵에서는 살짝 그 기대가 별로 없었다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런지 좀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기분 되게 좋고, 좀 한국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한스를 만난 건 정말 좋은데, 좀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고요.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겨서 좋은 거지, 한스를 이겨서 좋다 이런 건 딱히 없고, 그냥 좀 오히려 G2를 이겨서 좋다 이런 기분이 더 큰 것 같아요. 네. 일단 특별한 전략은 딱히 없고요. 제 생각에 저희 코치들이 첫판 뱀픽 준비를 정말 잘해와서, 첫판이 좀 뱀픽이 좋게 흘러갔고, 게임도 저희가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자신감이 좀 꺾여가지고 쉽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8강 막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건 아닌데, 그냥 저희 팀 색깔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물론 부담감이 더 심하는 게 당연하겠지만, 이번에 제가 살짝 기대감이 많이 내려놔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, 긴장은 딱히 안 하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자,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만난다면은 웨이보 한 번 더 만나서 이기고 싶습니다. 올라올 수 있다면은. 네. 좀 북미 봐주시는 한국 분들도 많은 걸 알고, 좀 미국 팬들도 많은 걸 아는데, 좀 이렇게 미국 1시드로서 좀 유럽 1시드를 잡고 8강 올라갈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